아, 우리 박경민 선수 바쁜 와중에 또 올라가가지고 또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용인대회도 너무 잘했더라고요. 박경민 선수가 네. 최강 선수 두 명을 이기고 그렇죠. 준우승한 거 보고 어,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야 박경민 선수가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정규웅 선수랑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. 그러니까 웬만큼 속여가지고는 그렇죠. 못 받는 공이 없어요.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. 아, 그런 것 같더라고요. 또 정규웅 선수가 공격하는 거를 또 중간에 T존을 이제 복귀를 하려면 중간에 못 끊게 하려고 그렇죠. 벽에 붙여서 치는 로브나 이런 것들이 저도 쳐봤는데 바로 정말 바로 치기 어렵고 뒤에 가서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샷들이 그렇지. 정말 특화가 돼 있어요. 아, 그래서. 그런 것 같아요. 네. 근데 박경민 선수는 보니까 한동안 운동을 안 한 것 같던데 SM에 계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. 그 박경민 선수가 얼마 전에 손가락을 다쳤었어요. 아. 그래가지고 운동 그 재활하느라고 뭐 기부스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운동을 못했죠.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이제 또 저 우리 정기적인 모임이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그렇죠. 있는데 두 달에 한 번씩 에스탑 네. 말씀하신 네. 거죠. 에스탑이라는 그 모임이 두 달에 한 번씩 있는데. 그 모임에 나와서 이제 게임을 치는 거 보니까 뭐 실력은 그대로예요. 아 그래요? 네. 오, 근데 네. 체력 훈련을 따로 하고 있었나? 근데 박경민 선수가 예전에 처음에 내가 봤을 때 느낀 건데 네. 그 왜 동체 시력이라고 그런 아, 눈이 좋아요 눈이. 그러니까 아, 앞쪽에 거의 앞쪽에 드롭 놓고 붙어 있는 거를 제가 스트레이트를 세게 쳤는데도 그걸 그렇죠. 발리로 끊더라고요. 아 그래서. 그런 면이 있어요. 네, 그러니까는 일단은. 눈이 빠르니까 또 이 상대방 변칙이나 이런 거를 그렇죠. 잘 보는 것 같아요. 저도 처음 고양시에서 봤는데 우리 저 같은 21세기 홍은기 군을 이기는 거 보고 네. 어, 저 친구 좀만 연습하면 아주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렇죠. 했는데 이번 용인대 보니까 정말 실력은 올라왔죠 이제. 이제 완전히 올라온 것 같더라고. 저 이제 최강인 허정경 선수를 이기는 거 보고 야 이 네. 친구 우연일까? 정말 실력일까 봤는데 그 전에 누구야 그 하남시의 누구죠? 하남시? 하남시 그 또 랠리 좋은 친구 그 친구도 이기고 이대광? 아 이대광 선수 말고 저기 동산형무님하고 저기 김천대회 같이 갔던 친구 있잖아. 단체전 같은 팀 상진이하고 또 한 명 아 저기 이름이 뭐다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름이 아, 네 지금 박경민 선수와 진교천 선수 게임이 시작됐습니다. 아 그 김태 모시대는 뭐였더라? 아 김성태 선수 아, 김성태 선수, 선수. 아 난 그 친구를 정말 대단하게 보는데 네. 거의 선수급 체력에 랠리에 네, 드라이브에 그 친구를 이기고 또 4강에서 허정민 선수 이길 정도면 와 이건 우연이 아니다. 네. 어 내 네, 정말 박수 쳐주고 싶은 대회가 용인대회에서 박수 쳐주고 싶은 사람이 우리 저 누구야 지금 박경민 선수였어. 정말 잘 쳤더라고요. 잘 쳐요. 잘 치고 정규용 선수랑 치다 보니까 긴장도 잘 안 하고. 네. 기용 선수가 많이 올려놓고 또 네. 사실이라고 봐요. 일단은 처음에 이제 뭐 좀 변칙적으로 치는 사람들이 흔들어도 처음에 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만약에 그렇죠. 힘이 조금 빠지게 되면 그렇죠. 박경민 선수는 감당이 안 돼요. 아 그렇더라고. 탄력을 네. 받으면 네. 근데 올해 박경민 선수가 몇 살입니까? 글쎄요 저도 정확한 나이는 모르는데 대충 지금 40이 넘었어. 지금 누구지? 그 종태기보다도 어리니까 아, 그런 40대 아직 뭐. 아마 뭐 초반이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. 그렇죠. 아, 네, 나이에 약해서. 아, 그러면 뭐 저희가 개띠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10년은 더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. 아, 우리랑 대부분 다 10년 이상은 차이가 그렇지, 나니까. 그렇죠. 뭐 오래 쳤다는 뭐 홍기 선수나 뭐 이렇게 뭐 정경 선수 이런 친구들이 74년생이니까. 그렇죠. 제일 가깝죠. 네. 우리 저 동산정민님도 빨리 부상해서 완쾌해서 전성기 때처럼 계속 위에서 놓으셔야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. 부상이 아주 네. 발목을 잡아가지고 우리 김광우 사장님도 그렇지만 좀 뭐라 그러지? 마음은 항상 그런데 아, 그렇죠. 마음은 청춘인데 이게 몸이 안 따라가니 맞아, 이제 맞아. 세월에 세월을 자,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아 리플레이 아, 영상 나오는데요. 아, 저거는 드랍샷 네. 야. 드라이브처럼 드라이브인 줄 알고 속이게 만드는 그렇지. 드롭이죠. 아. 정경 선수한테 이게 좀 배운 게 있을까요? 저 드랍이 아, 그럼요. 그러니까
정기국 선수 공이 워낙 좋고 하다 보니까 네. 그리고 그걸 받다 보니까 그렇죠. 이제 받는 걸 자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또 드롭도 아,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지 않나. 그렇죠. 기본이 바탕되지 네. 않은 드랍은 나올 수가 없으니 네. 역시 자 우리 대보가 들어왔습니다. 우리 같이 게임했던 김성태 이거는 김성태 선수고요. 아, 심나진 여사가 카톡을 네. 줬는데 야,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우리 그 박경민 선수 80년생이랍니다. 아, 네. 우리 미녀가 거기서 이 먼 데까지 네. 이 정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. 우리 아, 미녀. 네. 미녀는 어떻게 게임을 하셨나요, 지금? 지금 글쎄요. 이제 아직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게임 잘 돼 가고 계신지 카톡 바랍니다. 자. 우리 진교철 선수도 수비가 많이 좋아졌어요. 아, 그렇죠. 저 친구도 네. 내가 대회 때마다 봤는데 느는 게 보이는 친구예요. 네. 늘고 구력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. 좀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최상위까지는 못 간 것 같은 게 좀 네.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수비도 좋고 다 좋은데 그렇죠. 체형도 저런 체형이 잘 치는 체형이 그렇죠. 빠른 네. 빠른 사람이 발이 빠른 우리 김병문 사장님하고 비슷한 아, 체형인데 좀 비슷한 것 같네. 네. 마음이 더 저 진교철 선수한테 더 많이 가고 있네요. 저. 그렇죠. 아. 아, 저기서 바로 발리로 그냥 끊어버리니 공이 안 빠지니 진교철 선수가 좀 약간 당황을 하고 있긴. 아, 카톡이 왔는데 우리 정호섭 아나운사, 어? 최병창 선수랑 같이 어, 또 저기 그 수원 박문수 선수 같이 고속도로 아, 하고 이제 가고 있네요. 네, 가고 있네요. 방송 그, 보면서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. 아, 그 세 명이 한 팀님. 한 팀입니까? 지금 최병창 선수하고 어, 심나진 선수가 혼복 나왔고요. 아, 그렇군요. 지금 네, 박문수 선수 또 김종택 선수하고 그 최수님 선수인가요? 아, 맞아요. 저 윤유. 네. 그 셋이서 또 어, 단체전 지금 출전하기로 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. 자, 뭐 카톡 보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연락들 오시는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. 네. 이제 요거 다음에 우리 그 워밍업으로 동산 전무님이 치시나요? 아, 다음에 제 다음 네 다음 게임에 아, 다다음 다다음 게임인가 본데요. 네. 사실 저는 그냥 그 무릎이 안 좋아서 그렇죠. 아, 그냥 이렇게 또 대회 참가의 의미를 두고 그렇죠. 네. 우리 도와주러 우리 동상 전무님이 네. 오신 거니까 뭐 좀, 무리하지 마시고. 네. 좀 또 워낙 코트가 좋으니까 이런 코트 오면 또 한 번씩 쳐보고 싶잖아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이 코트가 좋다고 할 때가 저는 가장 기분이 좋아요. 네. 여기 진짜 이제는 뭐 아시겠지만 ASB 코트가 이제 많이 네. 남지 않았어요. 네. 많이 거의 다 곳이 많지, 단가가 또 있어서 그런지 그렇죠. 없어지고 네. 새로 생기지도 않으니 그렇죠. 근데 이번 청주 대회 간 친구들 정말 좋은 코트에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되니 그 코트에서 아주 좋은 실력 발휘해서 뭐 우리 미녀 선수도 가니까 미녀 선수 좋은 성적 거둬서 내려오길 바랍니다. 그 청주도 근데 청주도 다 이런 코트가 아니 아, 다 이런 코트예요. 아, 다. 아, 오리지널 저희가 혹시 갔는데 네. 코트가 너무 좋아요.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, 우리 이거 처음 졌을 때 그 코트랑 똑같은데. 사실 이것도 그 뭐죠? 그 많이 안 져서 그럴 텐데 ASB가 너무 비싸니까 이것도 맞아요. 가격이 좀 현실화돼서 많이 네, 어, 거품이 사실, 네, 뭐 이거 너무 많이 껴서 그렇죠. 별거 없는 건데. 별거 없는 건데.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네, 너무 비싸니 보급도 안 되고. 근데 이런 코트를 접할 데가 없는데. 그렇죠. 뭐 민간인이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그렇죠. 수익 구조가 안 되니. 돈전 전무님은 이 코트에서 치실 때 어때요? 글쎄 이런 코트는 ASB 코트나 지금 판천에 있는 플라스터 코트 같은 거는. 스핀이 먹잖아요. 네네, 그러니까 그렇죠. 드롭을 놓을 때도 좀 네. 슬라이스를 하면 스핀도 먹고 네네. 또 공이 각도대로 제대로 요즘 당구장처럼 그렇죠. 요즘 나오는 각도가 일정하고 그러니까 그 치는 맛이 있죠. 좀 잘 아, 칠수록 맞아. 더 재미있어질 그렇죠. 수 있는 코트라. 근데 이제 뭐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죠.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책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많은 이게
현실적으로 우리 동호인들도 이런 코트에서 자꾸 접해봐야 되는데 그렇죠. 자꾸 세미코트나 뭐 이런 데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력도 그렇죠. 부상도 부상이고 그렇죠. 실력도 안 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여기서 오면 세미코트 치다 여기 오는 네. 분들은 적응을 못해요. 그렇죠. 또 한번 맞들이면 다른 데는 그렇죠. 못 가죠. 그런데 이제 적응하기도 네. 또 뭐 어렵다 보니 네. 자 말씀드리는 동안 지금 1세트는 박경민 선수가 가져갔고요. 2세트는 진교철 선수가 박경민 선수가 5점 획득하고 있습니다. 진교철 선수가 이제 슬슬 그 본인의 기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모양이에요. 네, 지금 보면 아까 지금 뒤쪽으로 그 길이가 조정된 공이라서 받기 어려운 공인데도 쉽게 네, 받고 있네요. 네. 박경민 선수가 오늘 선수. 컨디션이 안 좋은가? 네, 좀첫 판에도 좀 그런 것 같죠? 네. 네. 용인대하고 완전히 틀린데요. 그렇죠? 네. 네. 딴 사람이 돼서 치는 것 같은. 네. 뭐 이렇게 줌도 지금 뭐 PSA도 아닌데 줌도 땡겨주고 막 뭐 슬로 비디오 나오고 그러게 뭐. 말이에요. 네. 와, 최상의 네. 네, 네, 보이시죠? 방송. 네. 화질도 그 우리 용인시대 할 때보다 여기가 훨씬 네. 더 좋은 화질로 하고 있다 그래요. 네, 그러더라고요. 네. 너무 좋네요. 네. 나중에 이거 이렇게 여기 이제 동호인들도 볼 수 있게 뭐 이런 것 제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죠. 네. 유튜브에서도 보시고 또 이게 아우. 사실 이런 거 있으면 센터 홍보도 되거든요. 많이 되죠. 네. 저야 뭐 항상 이번 기회를 빌어서 우리 동산점한테 감사하고 이런 우리 아까 우리 서구청장도 너무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네. 가셨습니다. 아, 네. 좀 점점 뭔가가 나아져야 돼요. 아, 그럼요. 머물러 있으면 썩는다고. 맞아요. 그래서 너무 지금 정체되어 있는 네, 부분이 많으니 있어서. 이렇게 좀 나서서 이렇게 우리 스쿼시 좋아하는 우리 스쿼시인들이 좀 더 뭐를 개발하고 좀 더 보완하고 네.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네네. 저기 그 저희 로고도 있고 이렇게 뭐 이런 그렇죠. 네. 멋있네요. 네, 멋있죠. 네, 이렇게 공으로 해서 만들어서 박경민 로고. 선수가 여러 가지로 좀 동호인 분들이 좋아해 주시라고 많이 좀 홍보도 하고 있고요. 네, 아 슬롭 빨리 멋있었네요. 진규철 네. 선수가 네, 2세트 이긴 거네요. 2세트는 9-7로 진규철 선수가 세트를 가져갑니다. 박경민 선수가 좀 코트가 적응이 안 됐나요? 아 지금 뭐 여기저기서 지금 그 인터넷으로 보는데 화질이 전에보다 훨씬 좋고 네 아 지금 네 지금 그 21세기 코트 네, 네. 전경인데요 지금 네. 네, 운동 시설도 아, 네 아 요거는 저 옛날 건데 네. 이걸 최신 버전으로 내가 자료를 못 줘가지고 옛날 기구네요. 아, 요것도 이제 안에가 뭐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제가 좀 신경 써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못 줘가지고 옛날 거네요. 이건 한 5년 전, 6년 전일 거라 요건 저희 뭐 홍보를 이렇게 PT 뭐 6만 원인데 3만 원이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트레이너들이 지도해 주는 그 가격입니다. 네, 뭐 앞으로도 대회에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그 박경민 선수랑 해서 네네. 좀 저렴하게 해서 그 아,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이거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. 아, 아주 좋죠. 네, 광고 같은 광고 하실 거 있으신 분들 또 스쿼시 관련돼서든 네네. 아니면 스쿼시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 우리 스쿼시 하는 분들이 쓰실 수 있는 뭐 이런 제품들이나 이런 거 그렇죠. 취급하시는 분들은 이제 홍보도 하시고 그렇죠. 스쿼시인들이 스쿼시 저희가 뭐 남입니까? 아 그럼요. 같은 우리 아, 스쿼시 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네, 좋겠습니다. 노넷이 네. 많은 신청 바랍니다. 네, 네 심판. 오 심판 아, 네. 아주 네 노넷 네 아 정확한 심판이, 심판이었어요. 정확한가요? 네. 아 저거 네. 저거 PSA급 그렇죠. 네. 네. 웬만한 강신장 아니면 저거 노넷을 못 주는데 네. 어우 우리 저희 세네 저 B급 중에서 선두 달리는 임선영이라고 하죠. 아, 근데 임선영 선수 아까 게임 봤는데 아, 잘 치셨어. 아, 잘 치더라고요. 장혁 선수를 이겼잖아요. 네. 뭐 샷이 하나하나가 자신감이 있었어요, 보니까. 아, 아까. 그랬어요? 네. 잘했 야. 자, 발리니. 야, 아, 네. 이런 건 속수무책이죠. 아, 저거 어디서 배워 갖고 온 것 같은데요. 네. 잘
요즘에 코치 생활을 하는 동호인들이 많아지면서 네, 그렇죠. 네, 아무래도 공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렇지. 점점 더 그런 어떤 공에 대해서 또 컨트롤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네, 아, 네. 네, 점점. 네, 점점. 아, 샷을 섞고 있습니다. 네. 아, 이제 진규 네, 크로스 선수가 좋았어요. 공이 크로스도 좋았고요. 네. 공을 정말 다양하게 치고 있는데 박경민 선수 공을 잘 받고 있습니다. 네. 네. 아, 긴 랠리였는데 사실은 진규철 선수가 조금 압박을 하는 샷들이 많았는데 박경민 선수가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갔어요. 네. 수비가 너무 좋으니 네. 진규철 선수가 조금 네. 이제 네. 지금 아, 밀린 듯. 지금 뭐 슬로비디로 나온 공들이 사실은 크로스 로브가 나오기 정말 어려운 공인데 아, 그렇죠.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그 어려운 그 몰려있던 환경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. 그렇죠. 아, 멋있었습니다. 자. 아, 진규철 선수도 진짜 공을 다양하게 잘 치네요. 아, 그 오늘은 컨디션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네. 아. 이제 네. 살짝 어필을 한번 하는데 네, 아까 네, 받아들이지가 그, 네, 로브가 라인 아웃 라인에 맞았다 이런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. 저 상황에서 전무님은 어떻게 치십니까? 글쎄요, 뭐 요즘에는 치면 될까요? 아,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치기 제일 어려운 공을 선택합니다. 왜냐하면 제일 어려운 공이 상대방이 제일 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그렇죠. 때문에 그런 공을 치는데 요즘에는 뭐 잘 안 되더라고요. 아니 공격력에서는 최상이었잖아요. 예전에는 하여간에 그렇게 치려고 그럼요. 했는데 이제는 뭐 아니면 도 그렇죠. 뭐 아니면 도죠. 다운이면 다운되든지 내가 먹든지 공격력의 전설. 자 이번에 이제 박경민 선수가 정신을 차리고 그런 거 같고 네, 압박을 엄청 하고 있었는데도 지금 진규철 선수가 압박을 많이 했는데도 그렇죠. 정신을 따졌을 때 지금 자 이번에는 네, 8대2네요. 다운 갓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서 이제 판정이 아 지금 약간 헷갈리게 들어갔다 보니 네, 뭐 뒤에서는, 심판도 네, 리플레이가 이따 나오면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. 네, 또 어차피 이게 유튜브로 해서 남아 있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돌려보시면 그렇죠. 아실 수 있어요. 네. 이게 제가 봐도 이제 심판이 선수들이 보고 동호인들이 그냥 봐주는 게 동호인들이 보는 게 훨씬 더 판정이 정직한 그렇죠. 것 같아요. 그 사실 서로 이해를 해주고 네, 심판분들도 고생하시고 자격증 따려고도 고생하시지만 네. 동호인 제가 이거 뭐 심판을 이거 지도자 자격증 이거 심판 자격증 있는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. 저희도 한 마스터 정도 실력이 되면 그렇죠. 뭐 그 맞는 말. 네. 어느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이 그렇죠. 가능하다고 봅니다. 네. 네 이번 게임은 9대 3으로 박경민 선수가 세트를 가져가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.